여러분, 오늘은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출발이니 풀 건 풀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말이죠.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 좀 보시죠. 도지코인 사라고 해서 물린 1인. 아니 대체 제가 언제 도지코인을 사라고 했었나요? 제가 특정 거래소를 추천하면서 사라 마라 했나요? 저는 현물 투자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쪽이 코인을 사면 제가 무슨 업비트나 빗썸으로부터 레퍼럴을 받나요? 그쪽이 도지코인을 사야지만 님이 가격을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반등을 먹고 튈 수가 있나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자고요. 물론 최근에 도지코인이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올려드린 영상은 있어요. 그 영상을 올려드린 날짜가 22년 12월 3일이었는데요. 그날의 도지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12월 3일 도지코인 차트인데요. 최저가 135원을 찍으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었고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었네요. 도지코인 관련된 영상은 전날인 12월 2일 촬영을 하고 3일에 업로드를 했고요. 12월 5일 149원의 최고가를 터치하고 내려왔는데요. 최저가격에서 사고 최고가에 팔 수는 없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12월 3일에 사서 이틀 뒤인 5일에만 팔았어도 많게는 약 10%, 적게는 약 5% 정도 익절하셨을 건데요. 우리 코공팬 가족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고요. 뭐라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라고요? 다시 12월 3일 기준으로 놓고 차트를 보시죠. 12월 3일 당일에는 11월 8일부터 꾸준하게 횡보를 하며 에너지를 모으고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 중순 FOMC 금리 발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 글로벌 중시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이 동반 하락했답니다. 비트코인은 떡상하고 있는데 유독 도지코인만 떨어졌다면 제가 잘못한 게 맞겠죠.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암울한 지금인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그런 댓글을 적는다는 게 다 큰 성인이 할 말일까요?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낸다는 게 쉽지 않고 남 탓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셔야죠. 영상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 수집, 대본 작성, 촬영, 편집, 업로드 이런 작업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비난 발언을 쉽게 하시겠죠.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존버, 중장기 수익 매매 이딴 거 안 합니다. 그냥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변동성이 나올 만한 구간을 찾아서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고 손절도 그냥 시원하게 하고 익절도 욕심 없이 하면서 꾸준하게 시드를 불려가고 있어요. 12월 31일 어제 코공팬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제가 8천만 원으로 매수한 도지코인 평균 단가를 봐주세요. 86원인데요. 그럼 이걸 23년 1월 1일 오후인 지금도 들고 있을까요? 제 업비트 계좌의 도지코인 거래 내역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 31일 새벽 1시, 오전 7시, 오전 9시에 분할 매수를 하고 매수한 가격 윗 가격에 익절 매도를 하고 다시 21시 11분에 88.9원에 분할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1시간 20분 뒤에 바로 89.6원, 89.9원에 분할 매도. 제 매매 내역을 직접 눈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보통 적게는 시드 3천에서 5천만 원, 뭐 많게는 2억에서 3억을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을 체크하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과 차트적 위치가 상승 구간이 나름 확실해지면 그때 시드를 늘려가면서 일종의 분할 매수 개념으로 코인을 사모으고 수익을 만드는데요. 항상 매수 매도할 때는 시드뿐만 아니라 가격도 분할로 하고 있답니다. 그럼 왜 글쓴 분은 손해를 보고 있고 저는 반대로 수익을 냈을까요? 딱 하나, 대응을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뭐라고요? 12월 31일 거 말고 동영상 올렸던 12월 3일의 도지 거래 내역을 까라고요?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12월 2일 도지코인 거래 내역입니다. 132원부터 137원 매수 후 12월 5일 141원 매도. 어떠세요? 댓글로 종종 네가 코인 사라고 해서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답변을 달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융투자라는 건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항상 대응을 해야 한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나고 고조돼서 금리 인상을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경기 흐름에 맞춰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겠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는 도지코인이 차트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고 12월 FOMC 금리 인상 결과를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머스크 역시 트위터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자주 내비치면서 도지코인이 결제코인으로 선정될 거라는 기대감에 슬슬 올라가고 있을 때였죠. 이런 흐름에 맞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고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 맞춰서 저는 만족할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방금 전에 코인공부 패밀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나올 곳을 찾고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래도 그래 너 잘났다 하는 분 있으시면 그냥 앞으로 저희 채널 오지 마세요. 7.8기로 인해 늦게나마 수익을 보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코인 차트 공부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만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돈 얼마 못 벌어요. 10만 구독자도 안 되는데 뭐 얼마나 벌겠어요. 본인이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거를 그저 남 탓이나 하면서 손실보고 있다고 억울하네 만회하고 글 쓰시는 분. 그럴 시간에 3분 코인 공부라도 다시 보고 investing.com 코인리스 가셔서 경제 뉴스라도 하나 더 읽고 시장을 체크하세요. 코인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시려거든 항상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저 차트에 줄 몇 개 긋고 뭐 지지선이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 비트가 몇 K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고 싶지 않답니다. 무작정 존버하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떨어질 때마다 죽으라는 사람이 그 다음 나쁜 사람, 본인의 계좌를 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다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올라가면 줄 때 익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복리마법을 기대하며 대응해야지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간 쌓였던 마음을 다 풀어놓는 영상을 찍으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요. 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남탓 그만하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기준 매매하셔서 시드를 조금씩 꾸준히 불려나가는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 외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열심히 공부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안녕. 아,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저번 크리스마스 구독자 모임 때 와주신 분들이 335 후원금을 모아주셨는데요. 저와 통PD님이 조금 더 보태서 드디어 오늘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후원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고고신! 기쁘다고 주셨네. 이 아닌가요? 아니야. 가봅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98년도에 사회복지법 지금부터 7.8기와 구독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 차례씩. 진행을 맡은 SME 문부 표다이 간사입니다. 이 귀한 후원금은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자립을 돕는 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주세요. 국내 아동이든 해외 아동이든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후원 아동들은 보면 자기들이 본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에 더 이상의 꿈을 꾸지를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 삶에서의 좀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갖게 해주는 역할들을 지금 이렇게 또 후원자님 해주시는 거고요. 또 귀한 후원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네. 감동적이에요. 꾸준하게 더 좋은 곳에 돈이 쏠릴 수 있도록 더 후원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울 것 같으셨어요? 갑자기 얘기했네. 7.8기와 구독자가 함께하는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네. 후원님 기분이 어때요? 사실 저 혼자 후원하러 온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같이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는데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설명 듣고 나니까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후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 느꼈어요. 아, 기부를 하면서 본인한테 기부하는 느낌? 맞아요. 뭔가 삶의 동기도 되고 굉장히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 차올라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으로 먹을 때마다 기부해. 차곡차곡 모아서 또 이런 기회를 빨리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